224번이요. 수열을 만족시킬 때 급수를 구하시오. 야, 이건 문제가 어렵다. 자,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네요. 그럼 얘는 뭐예요? 이게 bn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bn은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되겠다. 그럼 얘는 계차 수열이니까요. an을 구하려면 a1 플러스 시그마 k 플러스 1 k는 1에서부터 n-1 승까지 요거 식을 쓰겠어요. 그래서 a1 플러스 얘는 k니까 2분의 n인데 n-1이고요. 그 다음에 n 이렇게 곱합니다. 얘는 플러스 n-1 이렇게 a1은 1이죠.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진다. 그래서 얘는 2분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n 이렇게 나오네요. 네. 그럼 얘 좀 묶어서 보기 좋게 하자. 2분의 n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an이 나옵니다. 그죠? 근데 an의 역수의 시그마잖아. 그러면 시그마 an 분의 1 를 취하면요, 얘는 n n 플러스 1분의 2 시그마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있겠다. 얘 뭐지? 아, 빼기로 한 거. 네, 부분 분수죠. 그래서 얘는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하고 시그마를 풀어주면 얘는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레꼴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. 그러면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.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는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만 남는다. 이렇게 다 지워지죠. 그래서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수열이다. 근데 얘는 0으로 가잖아. 그래서 얘는 2다. 이렇게 다.